안녕하십니까, 포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최근에 서포스 샤코 룬과 아이템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신 샤포터 강의 시작하기 앞서 제가 쓰고 있는 서포스 샤코 빌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똥챔 특성이긴 한데 상대마다 룬과 빌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혼동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도 룬이지만 바텀 특성상 카운터도 존재를 하죠. 샤포터의 카운터라고 한다면 가장 번째로 떠오르는 게 렌즈겠지만 템프 상성상의 카운터도 존재합니다. 가장 상대하게 껄끄러운 상대는 실드가 있는 템프입니다. 되게 카르마, 유미, 럭스, 잔나, 룰루 존나게 많죠? 아무튼 견제에 취약한 샤포터지만 설계된 타이밍에 견제가 들어오면 킬각을 볼 순 있으나 쉴드가 있으면 그 킬각도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스킬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선마, W선마, E선마 각자 장점과 단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스킬은 바턴 조합을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라인 클리어가 안 돼서 당겨진다 그러면 Q선마. 예를 들어서 아군 원딜이 이즈나 베인일 때, 반대로 라인 클리어가 잘 되고 유지도 된다 그러면 W선마. 아군 원딜이 시비르나 자야, 케이틀린 같은 경우. 물론 상대 조합에 따라서 베인 알리스타나 이즈 블리츠처럼 라인 클리어가 안 되는 조합이라면 박스선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선마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대표적으로 상대 서폿이 모르가나일 때나 어수룬을 들었을 때 빡견제를 하기 위한 빌드입니다. 2선마를 하려면 기본 조건이 탑 압박이 가능한지 유무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10판에 1판? 할까 말까? 요약을 하자면 Q선마를 한다, 공격적으로 하겠다. W선마 수비적으로 하겠다. 2선마는 견제 특화, 아군 원딜이 케이틀린 또는 시비르 같은 챔프들. 다음은 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룬은 크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주로 봉풀주, 빙결, 어수순으로 많이 씁니다. 봉풀주와 빙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결 같은 경우는 첫 코어인 GLP가 나오면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룬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15분대에 나오는 GLP가 핵심이기 때문에 중후반 한타 기여도를 높이는 빌드가 되겠고, 반대로 봉풀주의 경우는 6분부터 스펠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스펠을 좀 더 자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전환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상대 서폿이 빡세다 봉풀주, 상대 서폿이 만만하다 그러면 빙결을 씁니다. 상대하기 빡센 서폿을 꼽자면 럭스, 유미, 카르마, 잔나, 쓰레쉬, 룰루 이렇게 있고, 상대하기 쉬운 서포터는 아칸, 브라운, 파이크, 노틸러스, 블리츠, 레오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 서폿이 딜 서폿인 자이라, 바드, 브랜드, 벨코즈 등 물몸인 상대를 극딜로 카운터치는 빌드입니다. 상대를 죽여서 서포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룬을 알아보았으니 그에 따른 또 아이템을 적절하게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첫 코어로 많이 쓰는 게 GLP 혹은 루덴의 메아리인데, 자, 요것이 갈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보조룬으로 지배, 영사를 들었으면 GLP, 영사를 들지 않았으면 루덴. 간단하죠? 자, 이 코어로 올릴 만한 템 목록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라일라이, 데캡, 구원, 쌍둥이 그림자, 즈롯, 가고엘 돌가보 이렇게 있습니다. 빙결은 무조건 쌍둥이 그림자, 이곳이 고정이고, 어수는 데캡, 라일라이 이게 고정입니다. 그리고 봉풀주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자, 봉풀주의 경우는 아이오니아 장화, 쿨감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고유 지속 효과에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10%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채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별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 아이템마다 채용하는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라일라이. 라일라이는 렌즈가 많거나 상대 뚜벅이가 많을 때, 그리고 데캡은 렌즈가 적거나 상대 물몸이 많을 때. 예, 박스 개수에도 이 지속시간이 있어요. 박스 지속시간 원래 60초인데 플러스 알파 해서 지속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박스의 개수가 엄청 많이 쌓여요. 지속시간이 지금 AP가 400 정도인데
80초가량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구원. 구원 같은 경우는 아군 조합이 탱커 3 이상일 때. 그리고 드로차 업문. 드로차 업문은 보통 다음 코어로 돌갑옷을 가는데 이 두 개 조합은 약간 유사 탱샤코 그런 빌드예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가느냐. 샤코에게 어그로가 많이 끌리거나 상대들이 너무 아프거나 그럴 때 드롭과 돌갑옷을 가는 편입니다. 보통 상대 조합에 광역딜이 많으면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와드 두 개 무조건 필수입니다. 저는 랭크 게임 평균 약 7개씩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티어가 떡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